왜 저번에 반지름을 할 때 삼각형 A, B, C라고 돼 있고 여기 중심이고 이렇게 반지름이에요. 이때 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요? 4R분의 A, B, C. 유도 지난 시간에 해줬고요. 그치? 분명히 내가 해줬지, 유도. 영상에 나와야 되지. 그럼. 내가 분명히 해줬지. 안 했니? 헤론의 공식도 했지? T 구한 다음에 T 곱하기 다. 근데 왜 근데 맨날 안 한 척하고 있어? 내조본을 할 땐 이건 중딩 때 배우는 거니까 말해봐. 운영아 뭐해? 결속적인 말해야지. 이번에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둘. 맞죠. 이거 알고 있으셔야 돼요. 알았죠? 문제 풀겠습니다. 둘 다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예요.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8-10번 삼각형 ABC가 있는데 A, B, C라고 되어 있고 A가 7분 여기의 길이는 8이라고 되어 있고요. B가 7분 여기 길이는 15라고 되어 있고요. C가 7분 여기 길이는 1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와 외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변의 길이를 알려주고 내저번의 반지름과 외저번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한 문제니까 머릿속에서 이 두 개가 팅탕 떠오르면 되지 않을까? 그죠? 떠오를 수 있겠죠 충분히? 그지 같은 삼각형이고.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만 잘 구하면 되겠네요. 뭐만 잘 구하면 된다고요? 넓이만. 그래갖고 헤론의 공식이라는 걸 제가 알려줬잖아요. 그래갖고 세 변의 길이를 알 때는 T를 구한다고 했죠. T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다 더한다면 뭘로 나눠라? 2로 나눠라. 그러면은 얘랑 얘랑 더하면은 25? 25에다 15 더하면 40이지. 40을 뭘로 나누면 돼? 2로 나누면 몇 나와? 20. 그런 다음에 넓이는 누르 20 곱하기 T 곱하기 T에서 하나 빼 몇이야? 3. T에서 하나 빼 몇이야? 12. T에서 하나 빼 몇이야? 오, 이렇게 구하면 넓이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죠? 괜찮, 다 기억나는 걸로 생각하면서 저는 갈게요. 이거 다 곱하지 말고 분리해. 4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라고 칠 수 있죠. 4, 5, 20 3, 3, 42, 5. 두 개씩 있는 애들 뛰쳐나가면 되지. 루트 밖으로 뛰쳐나가자. 4 뭘로 뛰쳐나가? 2 5, 5 뭘로 뛰쳐나가? 5 3, 3 뭘로 뛰쳐나가? 3, 4 뭘로 뛰쳐나가? 2. 아까 전에 이거 4, 4, 4로 뛰쳐나갈 거야. 그치? 어쨌든 뛰쳐나갔지? 그 다음 몇입니까 이거? 10에다가 6 곱하면 60. 이 삼각형의 넓이는 몇이 나온다? 60이 나온다. 근데 내가 이거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구하는 것도 알려줬지? 분명히 해줬지? 맞잖아. 했어 안 했어? 복습하는 거 안 하는 거야? 복습하는 거 안 하는 거야 자네? 써져 있습니까? 복습 안 하고 살래? 수업하고 거꾸로 수업한다 우리 방은. 어? 너네가 수업하고 내가 듣고 질문하는 걸로. 그거 왜 그래요 이렇게 막. 어? 그럼 너네가 막 증명해줘야 돼. 이 공식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유도되는 겁니다. 이렇게 거꾸로 수업할 거야 복습 안 하면. 60이에요 이 삼각형의 넓이가 뭐라고? 60. 근데 이 60이라는 거는 제부터 할까요? 60이라는 거는 4R분의 어떻게 할 수 있다고? A, B, C 17 8 15 이렇게 하면 구해진다고. 이해하시는 거 맞죠? 그래서 약분합시다. 4로 약분하면은 4, 1은 4, 4, 5, 20 4, 2, 8 15, 15 약분 괜찮습니까? 오른쪽 왼쪽 약분하는 거야. 양변에 4R 곱해. 4R은 17 곱하기 뭐라고 칠 수 있어? 2. 4로 약분해. R은 뭐가 되겠습니까? 2분의 17. 외접원의 반지름은 2분의 17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안 어렵잖아.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할 거야. 60은 어떻게 된다고? 2분의 1. 반지름 A 더하기 B 더하기 C. 17 더하기 8 더하기 15. 이러면 되잖아. 맞나요? 괜찮지? 그래서 62 곱하면 120은 R 곱하기 몇이야? 구해놨는데 아까 전에 더한 거. 40.
삐딱. 내조번의 반지름 뭐다? 3이다. 끝. 교과서에서 제일 강조하는 건 저걸 먼저 1차적으로 강조할 거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고, 이 삼각형은 그지 같은 삼각형이잖아. 그래서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요, 2분의 1 AB 사인 B인각 이렇게 구한다고 했습니다. 되겠습니까? 됐죠? 이건 기본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돼. 교과서에서도 되게 강조할 거야. 여러분들이 뭘 봤던지 간에 그 교과서에서 받았지? 계약했었으니까. 그럼 봐봐. 교과서에 이 문제가 꼭 한 문제씩은 실려 있거든.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근데 얘를 좀 더 확장해 볼 거야. 이 공식을 이용해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 볼 거예요. 알았죠? 내 마음대로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사각형인데 이 대각선의 길이가 A고 이 대각선의 길이가 B라고 합시다. 이때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에 대한 얘기예요. 괜찮습니까? 시작해 볼게. 여기 세타라고 할게요. 평행선을 그을 거야, 얘랑. 아, 평행하죠? 얘랑 평행선을 그을 거야. 잘했다. 이렇게 되겠어요? 됐죠? 그리고 이 대각선이랑 평행선을 그을 거야.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누가 다리 떠는 거야? 누가 나 신경 쓰이게 다리 떠는 거야? 또박또박또박 막 이런 소리 나는데? 그지? 야, 내가 이거 지금 초집중해서 대각선 긋는 거 안 도와줄래? 이렇게 될 거야. 됐죠? 평행선. 됐죠? 이게 세타면 이거 뭐야? 세타지. 왜냐면 평행사변형이니까. 됐죠? 근데 이 길이가 A, B잖아. 그럼 이 길이도 뭐야? B. 올. 평행사변형 좀 공부했어. 이거 A면 이 길이 몇이야? A. 그치? 평행사변형 공부한 아이들이요? 공감하시는 거 맞죠? 그랬을 때 이 반띵의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겠니? 그냥 그자 가감이. 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겠어? 2분의 1 AB 사인 끼인가? 이 삼각형 넓이 공감해요? 못해요? 돼? 그치? 그러면 구해보면 얘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인데 얘가 몇 개 있어? 두 개 있지? 그러면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 큰 거 파란색. 그죠? 자, 여기까지 난 못 따라왔다. 따라왔습니까? 됐잖아? 괜찮아? 나. 나는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이렇게 안 적어줘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왜냐면은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두 개 있으니까 2분의 1 사라질 거야. 맞죠? 그러니까 큰 사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이거야. 아, 그래서 이상했구나 표정들이. 그죠? 미안해. 되게 나도 모르게 이상했었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이 노란색은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지 않겠네?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지 않겠니? 맞지요? 이 삼각형 봐. 그거 쓰면은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지 않겠니? 맞죠? 마지막 삼각형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보라고. 네모. 네모 같지 않겠니? 그치? 그러면 이 큰 지금 나 완전 큰 평행사변형 넓이 구한 거잖아 이거. 그죠? 이거 먼 띠 가면은 반 띠 가면은 내가 구하고 싶은 이 그지 같은 사각형 넓이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공감하시는 거 맞습니까? 대각선을 알 때 대각선과 끼인각을 알 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야. 2분의 1 AB 사인 세타 똑같아. 정리. 내가 이렇게 열심히 유도해봤지만 유도해줬지만 여러분들 또 공식만 외울 거지. 근데 별로 어렵진 않았지?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한다. 끝. 덕분에 평행사병도 하나 알게 됐죠? 잘 봐. 이거 평행사병이 넓이 구하는 거지. 그럼 답은 이거야. 이거 아니야? 아까 전에 그지 같은 사각형 넓이 알려줬잖아. AB 사인 세타를 반팅하면 된다고. 맞죠? 이게 답이야. 이건 납득했어? 근데 여기 세타가 안 알려주고 여기 60도라고 알려줬지. 그럼 우리한테 드는 생각이 이게 60도랑 세타랑 같겠지 이러고 그냥 이거 밀어붙여야 돼요? 아니지. 설마 같으면은 이상하잖아. 세상이 너무 쉽잖아. 근데 평행사면의 넓이 구하는 공식 또 뭐 있어? 이거랑 이거랑 곱하고 사인 세타 이것도 있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똑같은 넓이를 대각선 대각선 사인 세타를 곱한 다음에 2로 나누는 방법도 있고 변변 2분의 1 사인 입기인각으로 구할 수도 있다고. 그 두 배에서 뭔 소린지 알겠어?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 길이를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이 길이를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지금 맞아? 그러면 이 넓이를 똑같은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B 사인 60도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 똑같은 걸 내가 앞에 설명한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한 거야. 대각선 대각선 사인 끼인각과 변변 사인 끼인각을 이용해서 한 건데 어떤 게 2분의 1이 있고 어떤 게 2분의 1이 없고 어떤 게 그냥인지 막 그런 거 다 정확하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유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유도를 해봐. 나중에 헷갈릴 것 같지 않니? 아니야? 나중에 나 이렇게 틀린 애들도 봤다. 헤런의 공식 이렇게 쓰잖아. 이거 있잖아 아까 전에 이런 애들 봤다고. 여기서 틀린다니까? 어쨌든 여기 둘이 똑같아야 돼. 건드리지 마 카메라. 조심해. 맞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길이 여기 3이죠. 내가 알고 있는 길이 여기가 3이잖아. 코사인 법칙이 탁 떠오르는 거야. 339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60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길이 몇이야? 5지. 다시 이 길이 몇이야? 5잖아. 얘한테 코사인 법칙 쓸 거야. 5, 25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어? 갑자기 왜요? 볼 수 있잖아 우리는. 이게 5면 이게 A고 이게 B니까 5, 25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마이너스 2AB 코사인 끼인각. 몇이야 이건? 120도. 모르는 사람은 중학교 2학년 평행사병 공부해. 둘이 더해서 180도 나와야 돼. 알았죠? 얘 계산해 보면 9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2분의 1 수학 수학 마이너스 AB. 25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1 수학 수학 플러스 AB. 근데 나 AB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A제곱 B제곱만 날라가면 되네. 변변 뭐 하고 싶어? 빼고 싶어 하지. 빼면 아래에서 위 빼. 16은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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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면 2AB. AB는 몇이야? 8. 이렇게 되겠지. AB는 8이니까 여기다 넣어.
파이 곱하기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4루트 3 평행 사면의 넓이가 뭐가 됐다고? 4루트 3 뭐 구하는 거야 근데? 사인 세타겠지. 그러네. 4루트 3이니까 이게 4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15를 2분의 15를 양변에 역수창을 곱해줘. 그럼 어떻게 돼? 사인 세타는 4루트 3에다가 2 나누기 15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맞지요? 답이야. 15분의 8루트 3 이렇게 되겠습니다. 방금 전 내용은 우리가 배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것과 저것을 다 같이 써서 구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각선 2분의 1 사인 세타, 변변 사인 세타 헷갈리지 마세요.